바람은 차분하고 하늘은 한결 높아진 계절. 나는 한양도성 순성길을 걷는다. 나지막이 이어진 성곽은 오래된 시간을 품은 채 단풍과 어우러져 있다. 벽돌 하나, 돌 하나에 새겨진 역사의 숨결이 바람처럼 스며들어온다. 이 길을 걷는 것은 과거와 현재 사이의 가교를 건너는 일과 같다. 발밑의 성곽은 조선의 사람들이 흙을 쌓고 돌을 다듬어 만든 것이지만 그 위를 걷는 나는 오늘의 서울을 살아가는 현대인이다. 이질적일 법한 두 세계가 이곳에서는 하나로 이어진다. 붉고 노랗게 물든 단풍은 마치 그 간극을 메우려는 자연의 손길 같다. 길 위에 서면 도시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온다. 멀리서 들려오는 자동차 소리와 성곽을 스치는 산새의 울음소리는 묘한 대조를 이루며 내게 말을 건다. 지금 이 순간을 느끼라고. 가을은 한 해의 끝자락에 자신을 가장 화려하게 드러내는 계절이다. 그러나 그 아름다움 속에는 묵직한 이별의 정서가 깃들어 있다. 단풍은 곧 떨어질 것이다. 하지만 그 낙엽이 바람에 흩날리는 모습조차 한 폭의 그림이다. 한양도성은 그러한 가을의 모습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. 그 길 위에서 걷는 나는 어쩌면 떨어지는 낙엽처럼 언젠가는 사라질 존재라는 사실을, 그리고 그 속에서 나만의 순간을 살아가야 한다는 진리를 깨닫는다. 산책을 끝내고 돌아오는 길, 단풍이 내려앉은 성곽길의 풍경은 오랫도록 내 안에 머물렀다. 나는 오늘 한양도성을 걷지 않았다. 나는 가을을, 그리고 나 자신을 걸었다.